안녕하십니까. 2021년 5월 2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한국프레스센터 거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모임 이 출범식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이 그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뭔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그 이름은 뭐냐면 요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뭐 이런 의미입니다.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을 던져가면서도 물론 이 공정 또는 정의, 상식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. 어디서든 국민들이 그 삶을 지키겠다. 뭐 이런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. 아마 거기서 본딴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합 그러면 국민연합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일종의 정치적 표현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런 것이고 그 여기에서 오늘 이제 그 창립 발족식이가 여기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이런 토론회를 벌였다고 합니다. 뭐 이 토론회에서야 뭐 가능성 그 다음에 한계라는 거야. 이제 뭐, 세력 형성, 뭐, 이런 거 중심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고요. 근데, 여기에서 축하 강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송상현 교수, 서울대 명예교수죠. 근데 이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울법대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완전히 모르는 관계다.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,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여기서 또 기조발제를 했거든요. 근데 물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어떤 단체인가 뭐 거기에서 그 나한테 그 윤석열 전 총장 뭐 이런 문제 공정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기조발제를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진보 지식인이라고 그 흔히 알려져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쪽 그쪽 진영에서 뭐 일정 정도 뭐 그쪽에 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으로 논평을 해오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 여러 가지로 비평하고 하면서 지금은 마치 반문 진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완전히 뭐 무슨 국민의힘 편이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중립지대인데 반문이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조발제를 했다 그런 거 보면 본인은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호적 분위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모임에서 그 이 모임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기조발제자로 부탁을 해가면서 설명을 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송상현 교수가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자 나하고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다. 근데 이 언제라고는 안 했는데 나한테도 한번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더라.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. 그 시점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시점은 아무래도 3월 4일에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난 이후니까 뭐 대략 뭐 3월부터 뭐 최근 사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난 뒤에 근데 그때는 처음에 연세대 그 101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를 만나서도 제가 정치를 해도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봤다 하는 것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. 김형석 교수에 의해서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계속 그 원로 교수들한테 내가 정치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걸 묻고 다닌다. 뭐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결심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? 뭐 추위를 받기 위함인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글쎄 주변에 이제 측근들 얘기에 따르면 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그 말로 유추를 해본다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인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고
그러나 그럼 왜 이런 원로 교수들한테 가서 정치해도 되겠느냐라고 묻느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종의 인도스 과정이라고 하죠. 추인받는 과정. 그러니까 나의 병풍이 좀 돼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런 그 질문을 하고 다니는 것 아닌가. 아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근데 송상영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답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냥 아 그거야 당신이 응?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.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별 도움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. 아 그래 지금 뭐 어?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공정과 정의, 상식 뭐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자네가 한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지. 뭐 혹시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오늘 하여튼 송상현 교수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응? 자네가 알아서 하라 아,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.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모임에 가서 축하 강연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냥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. 이 모임과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모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윤 전 총장과 직접 상관이 없는 모임이다. 포럼 참석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자면 직접 관련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상현 교수를 통해서나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각종 지지단체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생겨났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책 또 윤석열 현상을 분석하는 책 오늘도 그 분석하는 책을 제가 한 권 받았는데 거기는 또 그 이 윤석열 현상의 실체가 뭐다 그분은 그동안 여기저기 이제 뭐 종편이나 이런 데 패널로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패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뭐 그런 분이긴 한데 여튼 그런 책을 써서 그 저한테 하나 보내줬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팬클럽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. 여기는 회원수가 뭐 지금 2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회원수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정당도 창당이 되고 지금 각 시도 정당 돌아가면서 지금 창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관련이 없다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윤사모라든가 그 정당 뭐 이런 쪽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 오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간접적으로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참석한 멤버들을 보면 멤버들은 뭐 저희가 뚜렷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아닙니다. 공동대표로는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있고요. 김종욱 전 한체대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33명입니다. 근데 그 33명 안에 보면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, 황희만 전 MBC 부사장.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뭐 그동안에 이렇게 뚜렷하게 정치색을 드러냈던 인물은 아니고 여긴 정치부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취재를 해가면서 만난 사이고요. 그 다음에 김탁 고려대 의대 교수, 윤정현 범사련 공동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33명이라고 하는데 이 33명이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숫자가 33명입니다.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33명이라는 숫자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요새는 지금 국민의힘 6월 11일 날 대표 경선이 있습니다. 그를 위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5명으로 컷오프를 할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도 윤석열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대표 경선의 주제가 되고 있죠.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뭐 야당에서도 또는 야당에서는 윤석열 마케팅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마케팅이 아니고 윤석열 비난 경쟁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권 밖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한마디라도 뭘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거나 또는 논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.
그거는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에서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.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또 뭐 중앙일보인가 보니까 이제 오늘이 5월 21일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5월 중순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김종인 전 위원장이. 근데 아 그게 이제 틀렸구나. 그러면 이 정치권에 관한 도사라고 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왜 5월 중순 이게 틀렸을까? 뭐 이런 걸 또 분석하는 기사까지도 심지어는 내놓은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 내용은.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여하튼 5월 중순 등판설은 이제 어제까지로 5월 중순은 넘어가고 오늘부터 5월 하순이니까 이제 그건 틀렸다. 명백해지는 것이고. 자 근데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4.7 재보궐선거 사흘 뒤인 지난달 10일, 4월 10일이죠.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몇 분 후에 전화가 올 테니 좀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다. 한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했다.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. 4월 10일에.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만남을 피해야겠다는 연락이 왔다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것이다. 뭐 이렇게 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이 또한 뭐 일종의 윤석열 마케팅이다. 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.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이 이렇게 불발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띄우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그것도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띄운다고 될 일이냐? 저는 뭐 그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기본적으로는 뭐 대권주자 반열에 뭐 오래전부터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잘 아시다시피 응답자가 직접 이름을 얘기하는 시스템입니다. 근데 거기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적어도 1% 정도는 거론이 돼야 거기에 등장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거기서 20%가 넘고 뭐 이랬을 때 거기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많은 그 한국갤럽의 그 조사를 받는 응답자들이 김동연을 아직은 대선주자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지금 뭐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10개월도 안 남았죠, 지금.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뭐 290 며칠 뭐 이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292일 정도?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, 그런데 그 사이에 과연 가능할까 의문도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마케팅 또는 윤석열 현상 이게 정치권 내외에서 불복을 끓고 있는 상황이다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비등점이 되면 그야말로 승천을 하든가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끓다가 말든가 뭐 몇 가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여하튼 윤석열 현상은 진행형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만약에 본인이 약속한 대로 5.18 광주 망월동 묘역 뭐 참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시점 저는 그 시점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. 그 시점이 저는 굉장히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